오늘 식과생 누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어머! 그러면 마이크 가세요. 오, 마이크 또. 오, 오, 오. 죄송합니다. 실수해버렸네. 아, 쪽팔려요. 덥네요. 릴렉스입니다. 일생을 달게요. You ready? Let's go. 아,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르죠. 약간 눈빛을 보여줘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 우리 화해하자. 네. 토가 지금 나한테 삐져 있어. 토가는 네버 형을 용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싸운다. 야, 영원히 토카랑 싸워야 돼? 토카 솔직히 말해봐. 승미보다 내가 훨씬 더 괜찮지? No.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카 지금 방금 끄덕끄덕했어. 한 번 더 보여줄게. 승미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No. 오! 오! 어떻게 잘하지? 기린노 기린노 마침 딱 그 BTX 역시 마침 집에도 창문이 있었는데 와 진짜 파티입니다. 길에서 길로 여행하는 나라. 우와 파짱 스테이 파트. 여러분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스테이 스트레이키 어 너무 조그만데? 야 너무하다. 스테이 이거 이만한 하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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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거 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귀걸이 이렇게 딱 붙는 귀걸이가 좋은지 아니면 찰랑찰랑 거리는 귀걸이가 좋은지 이거를 빨리 알아야겠어요. 저는 달랑달랑 거리는 거 좋아해요. 제가 눈동자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렌즈를 껴도 그게 안 된대요. 잘 안 보인대요 렌즈가. 티가 안 나요. 옆에 사막여우 한 마리가 왔네요. 오늘 눕방 컨텐츠는요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 리엔이 왕자님처럼 자네. 맞다. 어 거기 사는 이유 지금 시 치돌이 하고 있죠. 그거 뭐지? 저 옆에서 버르륵 소리가 나는데. 거. 어 리엔이 TMI 두 번 먹어. TMI 두 번. 오케이. 난 잘생겼어요. 거짓말은 안 돼요. 아 거짓말 안 돼요? 네. 아 거짓말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누구를 잘못 이해해. 거짓말은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TMI 토크 시작할게요. TMI 토크 시작할게요. 난 지금 배가 고파요. 얼마 전에 이엔이가 네. 그 형들의 외모 서열 순위를 정했는데 일단 자기를 이엔이가 자기 자신을 8위로 하는 거예요. 창빈이가 혹시... 7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7위야? 창빈이가 형, 그때 안심을 그 하고 한이가 갑자기 불안감이 올라 그래서 찾아서 끝났어. 아 더워. 땀나는 거 봐. 안 해. 봐. 안 해. 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우진이 형도 바보. 아 안 들린다. 아. 네 말소리도 잘 안 돼요. 아? 네 말소리도 잘 안 돼. 맞아. 시원해 근데. 아, 아. 말해봐. 아 우진이 형 바보. 아, 멍청이 바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바보 나 들리는데? 바보. 잘 들려. 가까이서 얘기하면 잘 들리. 뚱띵이.
우진. 아니야 이거 안 들려. 이거 진짜 안 들려. 어? 진짜 안 들려. 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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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더러워. 어떻게 하는지? 쎄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우리 흑돼지 잡으러 가요. 제주도 흑돼지 고기. 흑돼지 먹으러 가요.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네. 안돼요. 안녕. 야 너도 와. 안녕. 알겠어. 일로 일로 일로. 현진이 형. 여러분. 지금 할게. 아. 여러분 지금 현진이가. 나 지금 자고 있어요. 저기서 자고 있는. 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밥 다 먹고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혜리 알았어. 이혜리가 지금 전화를 해서 현진이 깨울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될 거예요. 절대 안 깰 거를? 아니 깰 거 같은데 지금 깨는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미동도 없다니까. 역시 아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미동도 없어요 지금. 절대 아니는 거 아니야. 현진아! 여보! 야 뭐하지? 아 현진아 빨리 가자. 아 웃겠네 진짜로. 야, 빨리 토커한테 인사해. What's up 토커? 안녕하세요 토커. 대식사 성근님 같이 여기 대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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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날 써 베이베. 또 승민 승민씨 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다른 느낌이야 우진입니다. 약간 좀 수트 좀 한번 입어봤어요. 신인상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과연 신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진짜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신인상은 이제 데뷔하고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니까 꼭 받고 싶어요. 하고 잘랐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쪽쪽쪽쪽쪽쪽 하고 잘랐군요. 네 맞아요. 정말 깔끔하게 잘랐다고요. 깔끔. 오케이 오늘 상 받을 것 같나요? 네. 우리 안 받아요. 진짜? 아, 기대해도 돼 그러면. 어? 아, 기대해도 돼 그러면. 아 기대는 하지. 야 너 우리 그렇게 하다가 기대해서 이거 무슨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떨리는데. 기대하지 않아. 떨릴 뿐이야. 아무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건 떨린 게 아니야. 추워서 그런 거지. 떨린 게 아니야. 전혀 떨리지 않아. 아, 나 하나도 떨지 않았어. 맞아. 하나도 괜찮던 걸? 아, 야, 우리 레드카페 많이 밟아왔잖아. 식당에서 환영합니다. 그 레드카페 그래. 많이 밟아왔잖아, 우리. 대단하다. 말을 너무 못하지. 생각보다 좀 긴장됐지만 그래도 엄청 막 긴장되지 않았어. 트와이스 공유집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야? 빨리 서둘러주세요. 뭐야? 아 너무 떨렸어. 아니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자세 딱 취하고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지 않아 막 큐사인 받고 몰라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요. 아 그래도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멤버들이 호응해줬어요. 그래갖고 멤버 보면 남자 신인 선수 수상자는 박세영 선배입니다. MBC 플러스 신기뮤직 어워드 남자 신인상 수상자는 스트레이키즈 차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라디오 하면서 신인상 꼭 받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진짜 업자 탔어. 와. 진짜 탔어요. 태희 고마워요. 대공막두야! 빠빠라바! 상 받았어요. 와, 정말 누구 덕분이죠 여러분? 스테이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스테이. 와 루키 어즈. 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레이 키즈 고생했습니다. 야! 하나 둘 셋. 건강을 하고 잘했어. 우리 토크도 잘했어. 토크 잘했어. 와. 토크 잘했어. 토크 잘했어요.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토크. 아우 잘했어. 잘했어. 아우 우리 창민이 잘했어. 자 여러분 저희가 MGA에 갔다 왔습니다. 야~ 저희가 신인상도 받았습니다. 야~ 오~ 아, 그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완전 풀리는 느낌. 맞아, 야, 진짜 놀랐어요. 맞아요. 지금 그때 손을 와 너무 긴장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름 노미네이트 됐을 때 진짜 정말 정말 놀랐어요. 와 진짜 우리가 받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로. 계속 생각하던 걸 받게 되니까 정말로 마음이 좀 울컥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신인상이었는데 진짜 스테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기념일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몇 일이죠?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은 이제 우리 스테이가 우리에게 신인상을 준 날. 선물해 준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스테이. 생일 한 번밖에 없은 날이죠. 네.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도 그렇고 우리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맞아요. 진짜 올 한 해 거의 프리디엠 앨범까지 합쳐서 거의 4개의 4장, 앨범을 4장. 했잖아요. 맞아요. 4개의 앨범에 곡을 합치면 거의 32곡 32곡이 31곡인가 같이 달려줘서 너무 고맙고 맞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야 할 길 많으니까 네. 우리 스테이 우리 스트레이키즈랑 함께 걸어나가 개척해 나갑시다. 예스. 다 상 받은 이유는 다 저희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또 저희가 스트레이 키즈가 또 늘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진짜 더 그 대단한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해서 큰 유명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멋진 가수. 스테이를 대표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스테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맞아요. 스트레이 키즈가 대표하는 스테이가 되고 스테이가 대표하는 스트레이 키즈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좋습니다. 가자. 내일을 위해서. 가자.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도 나를 통해 너를 보는 우팅 장면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네, 시작이다. 감사합니다.